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 남친도 경차 탑니다만 전 남자가 집이 잘 사는 것도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면서 비싼 차 몰고 다니는 거 그닥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남자분들 상당수가 이런 행동하는 분들 많아요. 네. 자신이 버는 거에 비해서 좀 비싼 차를 많이 몹니다. 차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차 좋습니다. 차가 있으면 좋은 점 많아요. 일단 뭐 대중교통 이용이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기차 버스 타는 것보다 좀 시간이 단축되고, 좋은 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차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기름값이나 아니면 이제 세차비,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요소수 이런 것도 나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적은 돈 안 드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를 일시불로 구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할부죠. 심지어는 오라이브로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요즘에 국산차 많이 비쌉니다. 네, 굉장히 비싸요. 외제차가 비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산 중형 세단이 이제 소나타나 K5만 해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제 맞췄을 경우 새차 기준 4천만에 그냥 넘어갑니다. 4천만. 요즘에 보니까 경차보다 세단이 많이 보여요. 길 걸어가다 보면 외제차도 많이 보이고. 근데 그게 과연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능력이 좋으니까 많이 보는 걸까요? 근데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젊은 남자분들 중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얘기는 남자도 한 200에서 300 사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집에서 자식한테 차를 이렇게 떡하니 사줄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자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샀다는 거고, 자기가 샀다는 얘기는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할부로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 차 그 사이트 들어가면 얼마 나오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중형 세단만 해도 옵션 몇 개 추가시키고 취등록세 내버리면, 보험료까지 내버리면 4천만원 언저리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갈 수 있고. 근데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다 할부로 사야 되거든요. 60개월 할부라고 치면 매달 나가는 돈만 한 70만원도 돼요. 숨만 쉬어 70만원. 거기다 기름값이나 이제 나는 이제 부대비용까지 하면 달에 100만원씩 나가요. 국산차인데. 그럼 외제차는 더 많이 나가겠죠. 외제차 같은 거는. 나 외제차를 새 차를 샀다. 뭐 BMW 520D 같은 샀다. 그럼 6천만원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달에 한 130만원 그 이상 나가겠죠. 근데 남자들이 그만큼 버냐? 근데 그런 차를 이제 할부로 사놓고도 이제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남자 나이가 어린데 좋은 차를 몰고 있으면 대부분 쪼들리게 살 거예요. 저축을 못할 겁니다. 여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차 모는 남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어린 나이에 좋은 차. 대부분 허영심이 강한 남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 계획 없고 노는 거 좋아하고 경제관념 꽝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 중에 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 차가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회사가 이제 시외나 외곽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출퇴근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내가 업무를 하는데 영업이나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차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좋은 차를 뽑을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면 차를 단순히 운송수단의 목적이 아니라 과시용이 더 커요. 과시용. 내가 이만한 차 몰기 때문에 능력 좋다, 남자가 이 정도는 끌어야지, 약간 그런 허세형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허세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지금 길가에 좋은 차도 많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축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모는 거일 겁니다. 한 달 한 달 꾸역꾸역 이제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 볼 때 너무 차만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뚜벅이라고 무시하지 마요. 뚜벅이라고. 본인도 뚜벅이잖아. 뚜벅이 분들 중에 건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차를 몰지 않는다고 무조건 뭐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차를 가지는 게 뚜벅이보다 더 형편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세단이 안 팔려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 최근 일본에 다녀왔는데 확실히 경차가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경차는 아니지만 2008년식 로체를 아직도 몰고 있답니다. 주변에서 똥차 그거 언제까지 몰고 다닐 거냐며 차 좀 바꾸라고 유혹하거나 괴롭혀도 말이죠. 물론 그 솔깃함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물론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차가 퍼져서 수리비가 더 나오기 전에는 웬만해선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로체 좋은 차입니다. 로체 좋은 차예요. 로체가 K5 나오기 전에 차 아닙니까? 이 차가 뭐 특별하게 뭐 엔진 결함이나 운전에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댓글 다시 보니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 물어도 되죠. 뭐 운전하는데 뭐 차 고장이 심하게 난다, 뭐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 모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단이 많거든요. 세단이. 근데 정작 세단이 필요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단이 많이 파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크게 세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중국, 미국. 옆나라 일본은요 세단이 안 팔립니다. 우리나라 인기 많은 렉서스 ES300H가 일본 가면 안 팔려요. 안 팔려서 일본 현지에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도요타 캠리도 생산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싼 세단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경차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유인 즉슨 일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차를 몰고 싶어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못 돼서 못 모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를 무리해서 끌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차를 구입합니다. 로체 좋은 차인데 주변에서 똥차 그거 언제까지 몰고 다닐 거냐며 차 좀 바꾸라고 유혹하거나 괴롭히는 말이죠. 나온 게 그런 거야. 아니 당사자가 잘 보고 있다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이거 보면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뭐 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니 당사자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남들이 참견입니까? 이거 자체가 웃겨. 아니 이 사람이 잘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뭐 차 바꾸는데 뭐 보태줄 겁니까? 아니 피해준 거 있어요? 이분이 뭐 로체 운전하면서 뭐 위협 운전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차를 뭐 긁고 간다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보면 이런 거 보면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니 누가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그럼 자기들은 뭐 차 가지고 뭐라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아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래. 스마트폰도 스마트폰 좀 약간 옛날 보냈으면 야 아직도 이런 거 아직도 이런 거 들고 다니냐? 야, 줘도 안 가지겠다. 야 이거 통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야 폰 좀 바꿔라. 같이 못 놀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남이 사 폰을 바꾸든 말든 그거 내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 같은 것도 남의 눈치 봐가면서 남의 입장 챙겨가면서 바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 물건 쓴다고 뭐 피해준 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좀 좋은 물건 쓴다고 남 꼽혀도 되는 거야? 남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댓글 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분은 로체란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작 이 채에 대해서 뭐 딱히 불만도 없고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제3자가 자기가 뭔데 차 바꾸라 뭐라 하는 거야.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우리나라 보면 한참 멀었습니다. 진짜 멀었습니다. 이거 차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계속 모르셔도 돼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이 좀 약간 좀 오래된 차 몬다고 해서 뭘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차잖아요. 그 사람은 그 차에 대해서 나는 애착이 있는데 자신들이 뭔데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본인들은 뭐 얼마나 잘 났다고요. 여러분 좀 뭐 구형 물건 쓰더라도 오래된 차 몰더라도 여러분이 만족스러우면 굳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물건 바꾸는 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겁니다. 내 명의로 돼 있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들이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 좀 바꾸러 가는 말 왜 나온지 아세요? 이걸 옆에 태워서 그래. 태우지 마요, 앞으로. 알아서 혼자서 가라 그래. 카풀 시키지 마. 이분이 혼자 몰았으면 차 바꾸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옆에 누구 태우잖아. 그럼 이제 옛날 차들이 보면 편의상이 안 나와있잖아요. 근데 에어컨 되거든. 라디오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차처럼 뭐 열선 시트나 뭐 내장이 좋지 않잖아요. 얻어 타면서 저딴 얘기하고 있어. 가다가 떨궈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의 물건 가지고 꼽주는 거 하시면 안됩니다. 그거 참 본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 방송 보신 분들 뭐 오래된 차 뭐라도 스마트폰 좀 약간 오래된 거 뭐라도 바꾸려면 여러분 바꿔요. 여러분이 쓰다 바꿔요. 나도 눈치 봐가면 바꾸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